네, 반갑습니다. 기해년 임신월 김요일 오늘의 운세 진행하겠습니다. 토요일이고요. 네, 강의 방식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기토가 뜬 날입니다. 네, 오늘의 운세 진행할 때 일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 아래쪽에 화살표 눌러주시면 두 가지 링크가 있습니다. 일간을 확인하시는 방법, 만세력 읽는 방법, 그 두 가지를 꼭 확인하고 건너와 주십시오. 그러면 갑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정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이고요. 남자분들은 여자친구나 부인의 생각이 강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횡재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만큼 그만큼 지출도 많이 나가는 날이 되고요. 이제 을일간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을목이고요. 네, 편재가 걸록지에 놓인 날이에요. 금전운이 굉장히 좋고 여자친구나 부인의 빠른 일처리, 완벽한 일처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화입니다. 동그라미 친 글자가 병화이고요. 병일간 분들은 정인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에요. 예, 토가 인성이거든요. 예, 토요일 부동산 계약하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러 다니시는 그 계약서 상에서 상대방이 감추는 부분, 또 나중에 내가 미처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매매라든가 전세라든가 월세 계약 혹은 물건 구매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시면 전문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대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이제 정화분들입니다. 네, 정일간 분들은 편인이 병지에 앉은 날이 김요일이고요. 기증을 하신다거나 오늘 하루 봉사활동을 하신다거나 기부활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것과 관계없는 분들은 부모님 중에 어머니께서 병원 방문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 살펴봐 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분들입니다. 네, 무일간 분들은 겁재가 목욕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 가족, 형제, 함께 일하시는 분들, 토요일에 굉장히 한껏 꾸미고 외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감추는 행동을 하신다거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목욕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토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뜬 날이죠. 김요일입니다. 비견이 병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가족들 혹은 형제, 친구, 함께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안전이나 건강 등을 꼭 살펴보셔야 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경금 보겠습니다. 음량이 다르죠. 정인입니다. 정인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사인을 했었던 계약서가 취소가 되거나 파기가 될수 있습니다. 숙박업체, 티켓 예약, 이런 부분들 잘 봐주시고요. 수수료라든가 어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살펴보셔야 하는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신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친 글자가 신일간이고요. 네, 신금분들은 편인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왜 편인이냐, 그러면 음량이 같기 때문에 편인이고요. 편인은 정인 편인의 그 편인인데, 계약서라든가 문서권으로 많이들 봐요. 기존 계약을 취소를 하시고 다른 계약으로 바꾸는 흐름이 생길 수가 있고요. 혹은 시험을 준비하셨는데 이 시험을 중단하시고 다른 부분으로 방향을 트는 운이 또 들어왔어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되시고 지금 한창 휴가철이니까 비행기라든가 기차 예매권, 숙박업체 예매권 등을 본인이 어떤 나라를 가기로 했었는데 그걸 취소하시고 다른 상품으로 대체를 하시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죠. 네, 꼭 여행이나 티켓 부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수일간 남았습니다.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감이 있네요. 임수분들입니다. 동그라미 친 글자가 임수고요. 음량이 다른 기토이기 때문에 김요일이 정관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남편이나 애인이 무척 게을러지고 무기력해 보일 수가 있고요. 남편이나 애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자식도 이 정관에 들어가요.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뭐
자식의 예를 들자면 학원을 가야 하는 날인데 학원을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할 수가 있어요. 게임을 한다거나. 예, 그래서 그게 답답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대화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계수분들 하겠습니다. 계수일간분들은 편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고요. 장생지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뭔가 계속 생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편관은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나를 괴롭히는 구설수, 소문, 안 좋은 말들이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입을 통해서 나의 귀에 꽂히게 되는 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에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임신으로 대해서 지금 하고 넘어간 부분이 없어서 한번더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8월 8일부터 시작이 됐죠. 입추가 이제 새벽 3시, 아니 4시, 4시 13분부터 해서 8월 8일 양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양력에 이 8월 8일에 4시 13분부터 임신월이 시작이 됐고요. 네, 한 달은 30일이죠. 그래서 이걸 또 파헤쳐 보면은 무토, 임수, 그리고 경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는 7일 정도 이 무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임수로 넘어가고 남은 16일 경금이 이렇게 차례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은 지금 환경적으로 보시겠지만 지금 묘일이잖아요. 근데 묘와 신은 묘한 또 기로를 형성을 하게 되죠. 네. 원치 않는 말다툼이나 어떤 계약건 일정이 꼬이는 일들이 발생을 할수 있어요. 일정 스케줄 관리, 그리고 상대방과의 어떤 소통. 나는 가라고 얘기하는데 상대방은 나로 알아들어요. 네,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운적으로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다투지는 마시고 좋게 좋게 대화로 풀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서로 필요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의 운세는 재미로 봐주십시오. 네, 일간은 10가지죠. 지금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해서 10가지입니다. 네, 띠별 운세는 12가지고요. 그래서 뭐 일간 운세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일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오른쪽부터 연, 월, 일, 시 이렇게 네 기둥이 있고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저희가 여덟 글자를 보는 관법이거든요. 어쨌든 이한 글자 입장에서 나머지 일곱 글자들이 다 어떤 글자의 입장들인지 나한테 어떤 입장인지를 보는 것이 사주 해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당사주라고 해서 띠만 봤었단 말입니다. 돼지띠가 어쩌고, 원숭이띠가 어쩌고,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일간. 이걸 일간이라고 하고요. 일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만세력 어플 요즘 굉장히 잘 나오죠. 예, 굳이 사주 명리를 배우지 않으셔도 어플에서 뽑았을 때 위에 있는 글자를 간지라고 그러고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고 할 때, 월, 지금 보시면 연, 월, 일, 시거든요. 그래서 연간, 월간, 일간, 시간. 네,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읽습니다. 저희가 본 것은 바로 이게 일간이고요. 네, 갑 입장에서 봤을 때 기묘일이 이렇고, 을목 일간에서 볼때 기묘일이 이렇고, 이런 걸 이제 보신 거예요. 누구나 보실 수가 있고, 누구나 일간별 운세는 별자리 운세처럼 보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이게 한자라서 거부감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한자는 진짜 많이 안 나와요. 지금 제가 적은 것들은요. 예. 진짜 이 만세력을 보시기 위해서는 22글자만 보시면 됩니다. 예, 저도 한자 울렁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한자를 캡처해서 해당 만세력을 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비견겁제 이런 거는 한자로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서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어플도 요즘 한글로 나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네, 잘 모르시면 조금 만세력 보실 줄 아는 분들께 물어보셔도 돼요. 어려운 한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갑부터 개까지 10가지 천간을 가진 부분들이 분들께서
이 김요일이 왔을 때 어떤 흐름이 있는지 단식으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의 운세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큰 힘이 됩니다. 네, 토요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